팬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번에 8월 16일 팬텀 시티라고 저희 첫 미니 앨범을 내게 됐. 그래서 팬텀 시티의 타이틀곡 버닝에 대해서 저희 뭐 작업 기획 간략한 소개를 해드릴게요. 버닝은 작업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곡이 타이틀이 될 줄 몰랐어요. 저희가 팬텀 시티의 수록곡들 다 작업이 끝내고 그렇죠. 네, 다 완성된 타이틀곡도 이미 성 공개가 됐죠. 미역국이라는 네. 타이틀곡도 다 만들어 놓고 작업을 끝냈는데 트랙이 하나 정도 모자라서 네. 네, 회사에서 하나 정도 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또 띵가띵가 놀면서 항상 놀면서 작업을 해요. 뭔가 즐기면서 그 상황을 플레이풀하게 네. 네.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록곡들하고 좀 틀린 거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진중한 네. 되게 진중한 네, 근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. 그래서 회사 안에서 그 네. 기타 리프 딩딩딩딩딩 이게 네. 너무 좋아서 저희가 네. 진짜 바로 이 영감이 나와서 네. 작업을 하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같이 후딱 작업을 끝내고 데모 단계에서부터 회사에서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작업을 끝내고 이제 타이틀곡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. 네, 네. 꽤 찼죠. 네. 버닝이. 네, 저희 이번 버닝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부분,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굉장히 호소력 짙은 그런 절규하는 보이스톤을 저희가 나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가지고요. 원키에서 곡 작업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반키를 올렸어요. 그죠? 그쵸. 네. 네. 반키를 올려서 굉장히 곡이 좀 더 되게 호소력 더 짙고 절규하는 그런 보이스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모든 악기 네. 그리고 모든 보컬을 다시 다 녹음했죠. 네. 기가 막히네.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노동이 필요했는데요. 네.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녹음했습니다. 사실 이제 녹음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사실 여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수록곡이 마지막으로 녹음을 하던 수록곡이라 그렇죠. 다 정해지고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었어요. 저희가 그래서 조금 네. 시간이 좀 급했었는데 그렇죠. 그래서 새벽에 녹음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네. 몇 시까지 이거를 네. 믹스를 하고 공장에 네. 보낸다 뭐 이런 게 있어서요. 네. 그래서 새벽에 네. 녹음해서 너무 좀 피곤한 상태에서 항상 녹음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그 새벽 톤이 네, 감성적이 더 절규적이고 새벽 톤 네, 나오지 않았나 호소력 짙게 네,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네. 네 그리고 버닝에 중점적으로 둔 사운드는 아무래도 기타가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되게 중독성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. 기타 리프가 나오는데 네 그 기타 사운드를 어떻게 저희 셋의 각자 다른 고음 중음 저음 보이스 톤과 잘 매치를 시킬 건가를 가장 고민을 했고요. 그래서 네, 네. 기타도 아주 잘 치는 정말 유명한 데이브레이크의 정유정 씨가 네, 수고해 주셨고 정말 실력파. 그리고 한번 이렇게 녹음한 기타를 여러 가지 에디팅을 거치고 필터도 거치고 네. 또 사이드 체인도 넣고 해서 좀 저희 보컬과 가장 어울리면서 진부하지 않은 네, 그런 사운드를 내는데 제일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또 저희 이번 버닝 믹싱할 때 네. 정말 또 중요시 여겼던 것이 원래는 이 후렴구에서 I'm burning down tonight 이 부분에 코러스가 기계음이었어요. 사실은 기계음이었었는데 예, 그 기계음이었는데 이거가 저의 그런 샤한 그런 저 산체스의 이 샤한 후렴구 부분을 조금 감추는 것 같아서 저희 코러스도 다시 이렇게 샤하게 녹음을 3도도 쌓고 5도도 쌓고 해서요. 아무래도 쌓고 해서. 기계음이다 보니까 네. 원래 산체스 형이 가지고 있는 좀 감성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이렇게 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로 이제 코러스를 녹음을 해서 모든 코러스를 녹음을 했더니 이제 더 뭔가 시원하고 네, 시원한 네. 소리가 나왔죠. 네. I'm burning down 이런 옥타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곡이 네. 네. 처음 녹음하고 코러스도 여러 번 쌓고 기계 이렇게 멜로디로 코러스도 만지고 그랬는데 또 키가 바뀌어서 또 다 녹음하고 또 다 만지고 해서 뭐 거의 노래 한 두세 곡 녹음하는 분량으로. 진짜요. 네.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비록 스튜디오비가 3배는 나갔지만 네. 저희 진짜 결과는 정말 좋았어요. 네. 결과보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. 네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네. 올 여름을 버닝 불태워버릴 테니까. 네. 네. 저희 팬텀 16일 날 발매되고요. 저희 네. 팬텀 시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저희는 팬텀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